국기업 영동지회 박범신님과 이어서 충남 갑으로토택의 가족대책위의 김미순님의 힘찬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함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저는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유성기업이라는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 박범신입니다. 날씨가 이렇게 매우 추운데 이렇게 우리 시민분들 광장으로 나오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국민이 선출해준 권력을 사유화하고 그 권력을 이용해서 국정농단을 하고 불법과 편법을 사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편취하기 위해서 온갖 불법을 자행했던 이것들에 대한 분노 때문에 바로잡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불법과 편법을 자행하고 국정을 농단하는 것은 비단 박근혜와 최순일 뿐이 아닙니다. 수십 년을 대를 이어가면서 부를 축적하고 그 부를 이용해 노동자를 탄압하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 온갖 불법과 로비를 입삼는 재벌, 그들도 이 국정농단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국정농단의 한 축인 재벌, 그 중에서 현대자동차 정몽구 재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정몽구가 미르와 K스포츠에 갖다 바친 돈이 128억이랍니다. 그 128억이 공짜로 갖다 준 거는 아닙니다. 정몽구와 박근혜가 독대를 하고 현대자동차에 민원을 제기했답니다. 그리고 그 이후 곧바로 노동자들의 권리를 축소시키는 비정규직 기한을 늘리고 파견업을 확정하는 그런 절대다수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법들을 추진했습니다. 이른바 노동계약을 그렇게 추진해 갔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부품사 노동조합에 대한 노조파괴, 헌법이 보장한 노동상권을 말살하는 노조파괴라는 범죄를 자행하는데 용역을 허용해서 폭력을 자행하고 이른바 사측이 만들어 놓은 어용노조를 가입시키기 위해서 인간적 모멸감을 주고 사법 괴롭힘은 집단적 괴롭힘을 통해서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일들, 이 배후에 지시하고 관리했던 게 현대자동차 정몽구였습니다. 저의 주장이 아닙니다. 그간 있었던 다섯 번의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드러났고 노동부와 검찰의 수사를 통해서 압수수사를 통해서 나왔던 구체적인 증거 자료들이 이것을 명백히 증명하고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처벌받지 않습니다. 노동자가 고통스러워하고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데도 저들은 그 어떤 처벌조차 단 한 번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최순실 박근혜에게 갖다 바친 그 128억, 알뜰살뜻 최순실의 딸 정유라의 부모 민원까지 챙겨주었던 그 KT 코퍼레이션 민원 챙겨주던 그 알뜰한 정신, 그게 바로 우리 노동자의 권리를 짓밟고 노동자를 죽으러 오라는 범죄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금액이었었습니다. 용납해서 안 되겠죠? 그래서 저희들이 싸우고 있습니다. 다소 저희들이 파업을 하고 행진을 하고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쳐도 응원해 주시고 넓은 마음으로 함께 바로잡아갔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